어이씨. 깼다. 누구세요? 소장님, 일어나셨어요? 안 그래도 깨우려고 했어요. 뭐라도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서. 괜찮으세요? 아, 우리 일 도와주실 분이에요.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. 무당이나 뭐 그런 거야? 무당이나 뭐 그런 거였죠. 지금은 아니고. 소장님한테 밤마다 술을 마셔야만 잘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물어봐. 아, 그리고 어제 뭘 보고 들은 건지도. 소장님, 밤마다 술 드세요? 잠을 잘 못 주무세요?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술이 좋아서 그러지. 중독이지 뭐. 근데 그런 걸 왜 물어? 어젠 뭘 보고 들으신 거예요?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? 내가 뭘? 아니야, 난 그냥 경찰 증언 들으러 간 거야. 그랬다가 뭐에 맞아 쓰러졌는지. 아, 몰라. 일어나 보니까 차 아니었고. 당한 사람은 기억이 없나 보네. 소장님한테 전해.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인지 아닌지 너 빼고 다 의심하라고. 그리고 좋은 말만 들어요. 나쁜 말 듣지 말고. 좋은 말만 들으세요. 나쁜 말은 듣지 말고. 좋은 말만 들어, 여우라. 나쁜 말은 듣지 말고. 설마. 응, 뭐가? 안녕하세요, 이달 씨. 부탁한 자료 준비됐어요. 저희 로펌으로 오시죠. 직접 얼굴 보고 드릴 테니까요. 뭔데?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제가 백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린 일이 있어가지고. 잠깐 있어봐 있어봐. 내가 데려다 줄게. 아이고, 운전하시면 안 되겠구만. 앉아 계세요. 어딜? 아니, 백 변 상황 모르게 너 혼자 가는 게 나아. 네, 저 혼자 다녀올게요. 그 채원 쌤은 저희 한 소장님 좀 잘 부탁드려요. 내가? 잠깐만. 여기 서랍 좀 열어봐. 이거 내 차 키거든? 네가 뭐라 이제? 아니, 그 소장님하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긴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. 저 다녀올게요. 우리 이제 뭐하지?